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그 우주총동원이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휴가에 들어갔습니다. 그 방역 때문에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 때문에 다들 지금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. 지금 모임 자체도 대부분 다 이제 중단을 해라 이런 실정이고,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지역에는 뭐 대확산이라든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다 예민되어 있는 시기고요. 그래서 우주총동원도 지금 방역에 들어갔습니다. 예. 방역에 들어갔고, 또때 맞춰 가지고 동원이가 이제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또 우주총동원 방역과 휴가 기간에 맞물려서 가족들끼리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이, 방역도 신경 써야 되지만 같이 가족들끼리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예. 그 기간 동안 물론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제가 연락을 해서 걔를 좀 구리구멍이를 돌봐줄 수도 있겠지만, 계속 상주를 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. 그 공사도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있고요. 또 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연락을 한번 취해보면 되고요. 그 기간 동안 저도 예전에 찍어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. 예. 예전에 찍어둔 구리구멍이 영상이라든지 뭐 동원이 영상도 있는데, 제가 업로드를 다 못한 영상들이 많아요. 또 업로드를 한 영상들도 있고 한데, 그걸 다시 편집해서 혹은 편집 없이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좀이 기간 동안 자주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재편집을 해가지고 그 화요일까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 영상들을 올려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, 또 우리 정동원 팬님들과 함께 옛날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화요일이 지나면 또 구리구멍이 잘 있는지, 또 우주총동원이 그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, 지금 예정은 뭐 25일까지 예정이 돼가지고 그 위쪽에 공사를 진행 중인 게 있어요. 그 구리구멍이 집도 그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고요. 그리고 지금 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솔밭이, 송림이 조금 조성이 됐잖아요. 거기서 또그빔 프로젝트로 동원이 공연을 2층에서 이렇게 영상이 상영이 되잖아요. 그것처럼 야외에서 볼수 있게끔 그런 또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, 그게 화요일이 지나면 또좀더 진행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우주총동원은 오픈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날날이 바뀌고 있거든요. 그 소식을 제가 화요일부터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, 휴가 기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,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그 전에 제가 또 휴가 기간 동안에는 지난 영상들을 소환해서 그렇게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구독자가 지금 16,000명이 넘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리고, 또한 2만 명이 되었을 때 제가 또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원이 그 마스크가 인기가 많은데요. 그 마스크를 뭐 10장, 20장을 나눠 드린다든지, 그때 봐서 또더 인기 있는 굿즈가 있으면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또 이벤트를 좀할수 있게, 나눔을 할수 있게, 동원이 굿즈 상품을 나눔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휴가 기간 잘 보내시고요. 코로나에 대한 또 방역 준비, 개인 방역도 철저히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제 유튜브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